영상 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권도영 코치님과 함께 김동욱, 홍승인 팀을 상대로 진정한 경기를 하였습니다. 지금 대회에서 가장 성적이 좋은 선수들과의 경기인 만큼 긴장도 많이 되었습니다. 제가 그동안의 훈련을 경기에서 적용을 할 수 있을지 분석해 보겠습니다. 선수 이름은 다음과 같습니다. 드라이브 이후 앞으로 들어가는 동작을 연결하며 자연스럽게 로테이션에 성공합니다. 공격은 항상 나한테 온다는 생각을 까먹는 순간 바로 실점입니다. 골반을 넣어 언더클리어를 하고 난 뒤부터 비거리가 길어진 것 같습니다. 성혁 코치님의 수비 레슨 이후 강한 스매싱도 챙겨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. 토나오는 뒷사각 훈련의 결과물입니다. 뒤로 차고 나가는 스텝도 좋아진 것 같습니다. 수비 이후 네트 압박은 좋았으나 마지막 공을 놓쳤습니다. 빠르면서도 스트로크 하나하나 정교합니다. 스윙이 더 앞으로 나와야 합니다. 대각선에서는 저도 모르게 마음을 놓는 것 같습니다. 서비스 리시브 이후 직선으로 지나가는 공에 대한 대비가 좋아진 것 같습니다. 네트에서 타구 범위가 넓을수록 이길 확률이 높습니다. 때리려는 모션이 있었기 때문에 통했던 것 같습니다. 황제 레슨의 효과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. 드라이브 이후 두 번째 커트를 더 짧게 타고 했더라면 로테이션에 성공할 수 있었을 텐데 정말 아쉽습니다.
이렇게 긴 랠리 이후 체력이 급격히 빠지는 게 느껴집니다. 피지컬 트레이닝의 중요성을 깨달아 갑니다. 파트너가 전 위에 있을 때 멍 때리지 않으려고 노력 중입니다. 상대가 뒤로 밀려 스매싱 한다면 좀 더 앞으로 수비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상대가 다음 동작을 준비하기 전에 타구해야 합니다. 순간 가속을 붙인 플레이로 득점하는 도현 코치님, 정말 빠릅니다. 와, 할 말을 잃게 만드는 스매싱입니다. 홍승희 선수가 네트 위에서 타점을 잡았기 때문에 백핸드 그립으로 준비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. 억지스런 포핸드 수비로 실점의 빌미를 제공합니다. 강하게 쳐올리는 수비, 드라이브 수비, 커트 수비를 모두 활용했던 장면입니다. 멍 때리는 시간이 많이 줄어든 것 같습니다. 항상 공을 칠 준비를 해야겠습니다. 경기 후반부 체력이 떨어지자 움직임이 둔해졌습니다. 애매하게 뜬 공은 빨리 움직여 상대에게 압박을 줍니다. 제가 준비한 분석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. 같이 경기해주신 동욱 도영코치님 그리고 유넥스 동탄점 홍승희 사장님께 감사드립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